어송포유의 DJ 조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어송포유와 함께하는 멋진 분이 있습니다. 뮤지션 아이콘으로 돌아온 배우 노민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콘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또 배우 노민우로 오셨는데 오늘은 또 뮤지션 아이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저번 주랑 또 의상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아, 그렇죠. 좀 더 네. 편하게 입고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좀 뭔가 팀처럼 입어보려고. 오늘 락커처럼 입고 오셨네요. 네, 블랙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콘이 부른 락스타가 일본 레코드 차트에서 1위에 오를 만큼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근데 왜 아이콘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노민우가 사람들에게 배우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이지 않고 싶어서 네. 얘가 얘야? 라는 느낌을 원해서 일부러 다른 이름을 찾다 보니 네. 뭔가 상징적인 게 뭘까 하다 보니까 딱 아이콘이 그냥 간단하고 심플해서 되게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콘 멤버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DJ 디스코입니다. 되게 디스코랑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울리는 그런 비주얼이세요. 이쪽은 드럼 몬스터입니다. 두 분은 말씀이 없으신가 봐요. 네, 원래 몬스터님은 말씀이 네. 없으시고요. 주로 초콜릿만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디스코님은 네. 외국에서 왔는데 네. 한국어는 잘 못하고요. 네. 그래서 셋이 같이 있으면 제가 막내인데 불구하고 네. 제가 제일 악당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형들 너무 못살게 굴고 네. 근데 다 받아주시고 네.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께서 일본에서 가수를 하셨었어요. 떨어져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태권도랑 이제 피아노를 같이 보냈죠. 한 달 뒤 이렇게 보시더니 태권도 가서 무용을 하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계속 악기 쪽에만 집중을 시키신 거죠. 음악 쪽으로. 그때에서 이제 기타랑 드럼을 배우게 됐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아이콘 노민우를 사랑하는 대만과 홍콩의 팬 환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민우 오빠, 홍콩 환자 토비, 사랑해. Hello, 민우. I love you. Bye bye. 민우 오빠, I'm Hong Kong 환자 산산. Hope you come to Hong Kong soon. 오빠, 사랑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와, CD를. 저분 대만에 유명하신 DJ분이세요. 아, 정말요? 네. 대만 가면 꼭. 우리는 오빠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빨리 대만에 와주세요. 빨리요. 약속해요. 약속. 안녕. 짠해. 빨리. 네. 안녕하세요. 민우 씨. 빨리 대만 와요. 사랑해. 민우 민우. 빨리 와 타완. 타완 환자도 很 想你요. 빨리 와. Love you. 와. 민우 오빠 안녕. 저는 한나입니다. 대만 환자예요. 请继续加油，然后来台湾看我们 OK，OK，一定哦，OK啦，加油！ 안녕하세요, 민우 씨, 台湾 환자예요. 빨리 台湾에 오세요. 사랑해. 비륜의 멤버, 네, 아이콘 앨범을 들고도 사진을 찍어서 비륜이가 네,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인데 한국에서도 중국 뮤직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륜의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셰시의 비륜의 오아이니. 대만은 가본 적 있으세요? 대만은 못 가봤어요. 대만 친구들은 꽤 있는데 네. 네, 대만 가보고 싶어요.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스타라는 거는 그만큼 누군가가 빛을 부어주기 때문에 빛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노민우 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你好，我是罗咪咪icon，我很漂亮吗？你真的可爱。谢谢比利呢，그리고 우리 환자들 영상 너무 잘 봤고요. 대만, 홍콩 꼭 너무 가고 싶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아이콘으로서 그리고 배우 노민으로서 팬미팅 미니 콘서트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I promise. 네. 혹시 외국의 유명 아티스트나 그런 쪽에 계신 분이 뭐 직접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 그런 적이 있나요? 18살 때 이제 일본에서 운이 좋게도 제가 좋아하던 엑스제팬의 네. 요시키상이 프로듀싱을 해주셨었는데 그분 녹음실에서 한 달 반 동안 계속 녹음을 함께 했는데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엄청난 아우라가 있고 그런 사람이 저런 겸손함을 가지니까 더 멋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하고 살고 있고 지금도 혹시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음악을 뭔가 알려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딱 그때 요식상이 떠올라서 그때의 기억이? 네, 저도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인데요. 자칭 아이콘의 빅 환자라면 미국에 사는 소녀 트리샤로부터 온 사연입니다. 보시죠. Hi, Jokwon. My name is Teresa and I'm from the US. And first thing I want to do is congratulate you on being the host of KBS's A Song for You. You have a great personality, you're very bright, and your dance moves are always awesome. And you always have the ability to make people laugh. And today, I really want you to pass on this message to Noman Wu. Hi, Minyu. I'm Teresa, and this is Kiwi from the United States, and we're big Hwanjas. And today, I'm going to tell you what, how you have inspired and encouraged me to follow my dream to be a doctor who travels the world and helps people. Because when you went to Africa and you sang to children and cared for Maddie, I saw how sincere and how happy you were to do that. And so I want to fulfill my dream like that too. And your new song, Alive, helped me realize that I have one life, don't give up, shake it till you drop. And so I have one life to do what I want and fulfill my dream, and you have helped me realize that. I love you, Sarange. And look, my shirt is the same as yours in one of your videos. All right, bye. Nominu 씨 때문에 의사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대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데 와, 네. 하는 거를 보고 또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데 아프리카를 갔더니 거기서 마키라는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학교도 못 가고 너무나 가난하고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흙탕물을 너무 맛있게 마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세상이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네. 물도 아껴 쓰게 되고 생수도 너무 맛있고 제가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그 아이를 보면서 아 나는 참 딸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방금 트리샤가 춘 춤이 잉여 댄스죠. 네네네. 잉여 댄스를 어떻게 추는 거예요? 자 잉여 댄스! 그렇습니다. 추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잉여 댄스란 이렇게 회오리 이렇게요? 돌리듯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아, 얘 때문에. 네. 얘를 안고 여기 돌리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여기서 골반을 앞으로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요? 엄마. 가까이 들고 하니까 이제 어송 포유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도 오늘 노민우 씨 그리고 디스코 씨 그리고 몬스터 느낌 있어요. 이렇게 아이콘과 노민우 씨 만나면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네, 아이콘에게 가장 많이 신청한 곡이 잉여 댄스를 탄생시킨 락스타입니다. 어송포에서 당연히 불러주실 거죠? 예! Yeah. 네, 전 세계 시청자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들어지는 어송포유 노민우 씨의 멋진 무대로 오늘 밤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도 멋진 분들과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서 셀카 아, 네. 같이 찍을까요? 와 이거 진짜 어색하다 어떡해? DJ 디스코 몬스터 몬스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